우리는 예수를 바보라고 욕하고 침을 뱉고 귀신 취급하며 죽여버릴 수도 있으며, 우리는 또한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분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그 아들 자신도 하나님이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는 드라마 같은 구속사역을 담당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9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성경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부활이요 생명, 알파와 오메가 등으로 불리우시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름, 속성들을 모두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 도마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셨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C.S. 루이스는 단순히 한 인간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의 스승일 수는 없다. 그는 미친 사람이거나 지옥의 마귀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미친 사람, 혹은 그보다 더 못한 존재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바보라고 욕하고 침을 뱉고 귀신 취급하여 죽여버릴 수도 있으며, 우리는 또한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분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는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난센스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우리에게 전혀 남겨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의도하신 적조차 없습니다.